오는 27일로 예정된 새누리당 분당으로 지역에도 탈당 도미노가 일어날 전망입니다. 국회에서는 신당의 이름을 가칭 개혁보수신당으로 정하고 분당과 동시에 원내 교섭단체로 등록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에서 전성호 기자입니다. 새누리당 비박계 국회의원 8명이 탈당에 동참한 후폭풍이 부산 경남 지역에도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어윤태 영도구청장, 원정희 금정구청장 등이 탈당 의사를 밝혔습니다. 현재 이름이 거론되는 기초단체장들이 모두 탈당하면 현재 15명인 새누리당 소속 기초단체장은 10명 아래로 줄어듭니다. 국회의원이 탈당하는 동래나 해운대 등에서는 시의원들도 10명 이상이 탈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의회 백종헌 의장을 비롯해 상임위원장과 윤리위원장까지 모두가 국회의원이 탈당하는 지역구이기 때문에 파장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새누리 비주류는 신당 창당 작업을 가속화했습니다. 신당 명칭을 가칭 개혁보수신당으로 정했고 분당과 동시에 원내 대표를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김무성 전 대표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합류한다면 환영하겠지만 특정인의 정당을 만들 생각은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민주 정당을 만들겠다는 의지에 여기까지 여러분들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정인의 당을 만들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순실 게이트와 이로 인한 대통령 탄핵이 지역에서 20년 이상 이어졌던 일당 독재 체제를 허무는 대전환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KNN 전성호입니다.